아, 대대천 가냐고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나, 아이고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가까요. 어떻게 가라고? 오케이. 10개. 45개짜리가 나와서 다행이로구만. 이거 아니었으면은 하나씩 가는 거, 하나씩 옛날에 샀었던 거 같은데. 키 세팅을 좀 해주고. 아, 예, 야, 그러면은 우리 본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수라벨이 2개가 나왔고. 나는 잘안 넣었어. 되게 안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제일 비싼 게 망토인가요? 잘 나오는 것 같아. 요 정도면. 아, 대대천 가냐고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나, 아이고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가까요. 어떻게 가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모질랄 것 같은데. 잘 넘었어, 개잘 넘었어. 나는 10개인가 20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 아, 이것도 까는 게 제한이 있더라고. 제한이 그래도 묵히는 거는 역회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구나. 나 뭔가 했네, 저거. 왜 했듯이 생각했던. 잘 나온다. 10개 까서 6개네. 뭐냐. 진짜 잘 나오네. 또 넣었어. 나머지 스라벨 말고는 다른 건다 가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 이번 스라벨 신발이 비싸요. 그래? 요새 피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싼 것 같아요. 요새 그 뭐더라? 이번 달게 이번에 나오는 게 해쿠가 가격대가 높잖아요. 이번에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랍을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182개 남았군요. 수라벨 확률이 한15% 좀 되지 않나요? 그죠. 3% 정도 위돌았던 것 같은데. 잘 나오네. 잘 나오네. 빡세다이. 네, 르알은 한 달에 500개씩 정도 까잖아요. 이 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철퇴를 거의 못본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거지. 철퇴 무기가 확률이 되게 낮았던 것 같은데. 철퇴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네. 잘 나왔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느낌상. 다음에 그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스라벨로 꽉 채울 수 있나 되나 해봐야지. 이게 다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50만원씩 충전밖에 못했는데. 철퇴를 거의 못본 것 같아. 철퇴. 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 여태까지 까면서 처음 나왔네. 하나밖에 없네. 와, 100만원어치 깠는데 저기 하나밖에 없네. 처음 못 본 것 같더라. 까는데 못 본 것 같더라고. 저기 확률이 2%인가 그럴 텐데. 맞지? 1.5였나요? 2%였나 그랬던 것 같아. 어, 나왔다. 두 개 먹었네. 와, 진짜. 근데 가격이 더 비싸진 않더라고. 확률만 낮을 뿐이지. 와, 두 개. 그래도 좀 마음 편한상 골고루 나오는 게 좀 더 좋긴 하던데. 마무리로군요. 스라벨로 꽉 채울 수 있나? 나 궁금하네. 내 것도 채울 수 있나? 플레임. 늦겠죠, 결론도? 잘. 아, 몇 개 갔냐? 10, 100, 1000만, 10만, 100, 아, 2000. 454개를 까서 24, 48. 계산 좀요. 1, 2, 3, 4, 5, 21. 21 플러스 64. 85개. 85. 5.34당 하나씩 나왔군요. 요 정도면은 평균치는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확률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궁금하네. 잠시만요. 궁금하네. 가이드, 확률형 아이템, 스라벨, 5.4, 3.1 플러스 3.2 플러스 3.5 2.5 플러스 3.5. 딱 15%당 하나씩이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15%니까 확률이 6개, 7개. 아, 보통 7개, 6개당 하나씩인데 5.3째다. 잘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 아, 너 다 잊혀서 이제 나가도 되지요. 잘 나갔네. 아, 이런 거 묶이면 몇 년 해야 되냐고. 요즘에 하려면 그래도 못해도 한 1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무기가 6개월 뒤에 없어지거든요. 무기가. 그리고 얘네들이 1년 뒤에 없어졌더라고. 맞죠? 무기 빼고 거는 1년 뒤에 없어졌더라고. 그럼 이제 최소한 1년은 갖고 있어야겠지. 무기도 이제 6개월까지 갖고 있어야.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사실상 이제 한 2년은 봐야. 1년 반 못해도 한 1년 반 2년은 돼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끝. 아, 신천 고맙습니다. 예.